읽어. 이야. 아니, 이거 웬새 양복이에요, 언니? 엄마가 웬일로 성준이 옷을 다 사오셨네. 웬일이라니, 얘는 무슨 말을 이렇게 해? 성준 옷 반은 다 내가 사다 준 건데. 어이구, 잘 어울리네. 색깔도 좋고. 한입을 난다, 야. 어? 넌 뭐해? 이런 거 입고 갈 데도 없고 뭐 봐줄 사람도 없는데 무슨. 봐줄 사람이 왜 없어? 진지야! 저기, 언니, 진주 지금 대본 외우고 있어요. 아우, 잠깐 내려왔다 가는 거야. 어때요? 내일이 첫 연습이라서. 진지야! 진지야, 내려와봐. 잠깐만! 언니! 나도. 진지야! 아니다. 이럴 게 아니라, 잠깐만. 잠깐만 좀 있어. 아, 왜요? 엄마! 왜 저래? 뭘왜 저래? 진주 앞에서 아들내미 패션쇼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거지. 야, 너 어디 가려고? 너 보여주려고 좀 저러시는 건데. 아, 기다리는 동안 드시게 뭐좀 내오려고요. 예. 연기할 때도 저 눈치 반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, 그지? 아, 진짜 내가 싫다는데 자꾸 왜 그래요? 내가 이거 고르느라고 한나절을 돌아다녔어. 한 번만 입어보자. 응? 딱한 번만. 나중에요. 나중에 입을게요. 아, 응. 한번 입어보자. 빨리, 빨리. 엄마. 벗어. 입어봐, 빨리. 씨. 빨리, 빨리 벗어봐. 아, 만세, 만세. 옷이 날개라더니 우리 성준이 아주 더 환해졌네? 인물이야 원래 환하죠. 우리 성준이가 배우를 했으면 지 누나보다 더잘 됐을 거예요. 그지 진지야? 얘가 왜 이래? 실장님, 오빠 너무 멋있어요. 꼭 모델 같아요. 아부도 정도껏 해야지, 요 맹추야. 진주 씨, 이렇게 차려입은 김에 우리 어디 근사한 데 가서 밥이라도 먹읍시다. 저기 진주 얼른 올라가. 너 대사 외우다 말고 내려왔잖아. 장애인 조카 데이트 한번 해보겠다는데 고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초를 치나? 초를 치다니. 고모가 왜 이러는지 네가 더잘 알잖아. 누나! 누나! 네 누나는 왜 찾아? 고모 지금 누나 때문에 이렇게 오버하는 거잖아. 진주 씨랑 데이트 좀 해야겠다고 내가 직접 누나한테 얘기하려고. 누나! 누나 좀 나와보지! 저기 성준아, 저기 내일 첫 연습이 되잖아. 저 밥은 나중에 먹고, 저기 어?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. 얘 진주. 너 나 좀 보자. 네. 하나밖에 없는 동생. 평생 여자 한번 못 만나보고 이 꼴로 살다 죽길 바라는 거 아니면 그냥 좀 놔두지. 그렇게 여자가 만나고 싶어? 알았어. 내가 내일 당장이라도 알아볼 테니까. 진준 아니야. 내말 무슨 말인지 알지? 준아, 네가 이러면 진주 입장만 더 곤란해져. 그걸 왜 몰라? 성준아, 진주가 정말 좋아? 좋으면 엄마한테 얘기해.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. 제가 정말 진주한테 마음이 있네. 있어.